가락을 좀 해야지. 기본 가락부터 좀 해야지. 그러니까는 가장 쉬운 가락 형태부터 해야 돼요. 하나 7인치짜리에 두 개 친달지, 분박을 해서 친달지, 또 생략을 한달지 하면서 저기 봐야 이 가락이 변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냥 맨날 덩궁 따궁만 하지 말고 덩궁 따궁 따딱딱 이렇게 생략할 때는 생략하고 더 칠 때는 더 쳐주고, 응? 그리고 이게 이제 척 궁궁궁에서 척 궁 궁 하면서 11박을 생략을 하지요. 하기도 하지만 더 이제 가락을 더 넣기도 해요. 아움 열 따구궁 궁궁통 이렇게 따구궁 궁궁통 이런 식으로도 가고 덩궁 따락 따궁궁 딱 따락 따궁 궁척궁 따구궁 궁궁궁통 궁딱 따궁척 따락 따궁 궁척궁 따구궁 궁궁통 이렇게 가락을 자꾸 넣으면서 이렇게 자꾸 벌려 나가야지 억원 날 합궁 따궁 딱딱 궁궁 척궁궁만 치고 있으면은 이게 장단이 익기가 힘들어. 그놈 이거 한 배 잡기는 어차피 힘들어. 이렇게 해서 3년 치나 가락 이것저것 뚜락뚜락 하면서 3년 치나 똑같은 거요. 어렵기는. 그러려면은 가락을 좀 늘려서 쳐야 돼. 해야지 백날에 합궁따궁만 하다가는 20년 돼도 합궁따궁밖에 못해요. 왜냐면 이 가락을 착 익혀서 가락뿐만이 아니라 한 배를 익혀갖고 딱딱 군역새 알아서 치기가 보통 힘들간디. 그러기 때문에 노래가 뭐 중머리가 템포가 항상 같으며 노래가 뭐 구성이 항상 같은 거 아니잖아. 다 노래가 그냥 이놈 들리고 저놈 들리고 그냥 어떤 놈은 어떻고 노래가 그냥 천지에서 만인만세이다. 또 그 다음에 그냥 중머리도 그냥 별 유형이 다 있어. 리듬 골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도 익혀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덩을 갖다가 세게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2, 3박을 좀 약하게 쳐주어. 덩궁 이렇게 2박을 좀 약하게 덩궁. 그 다음에 여기를 딱을 찔 때 하나만 치지 말고 두 번으로 나눠 쳐봐. 딱 딱궁 이렇게 시작. 덩궁 딱 딱궁 딱 따라닥 딱 여기서 딱 따라닥 딱. 근데 딱을 하게 안 되면 딱 딱 딱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 쳐. 딱 딱 딱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을 일곱 번째 궁은 약하게 궁 궁 하고 팔을 세게 쳐. 궁 궁 척 궁 따구 궁 궁 궁 따구 궁 궁 해보시오. 시작. 궁 따구 궁 궁 그렇게. 자, 다시 갑니다. 동 궁 딱 딱 궁 딱 딱 딱 궁 궁 궁 따구 궁 궁 궁 궁 궁 딱 따궁 딱 따닥 따궁 궁 척 궁 따구 궁 궁 궁 궁 궁 딱 따궁 딱 따닥 궁 척 궁 따구 궁 궁 궁 궁 궁 딱 따궁 그 첫 박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아홉 박을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단 말이야. 하나, 둘을 여기로 더, 더 이렇게 척척으로 시작. 아홉 번부터 아홉 구박 척, 궁, 따라락, 따라락, 딱, 척, 척, 따라락, 딱, 궁, 딱, 따라락, 딱, 궁, 궁, 척, 궁. 계속 연속해서 따라락, 따라락, 딱, 더, 덩, 따라락, 딱, 궁, 궁, 딱, 따라락, 딱, 궁, 궁, 척, 궁, 딱, 따라락, 딱, 덩, 덩, 따라락, 딱, 궁, 궁, 딱. 따라락 딱 궁 궁 척 궁 따라락 딱 궁 따라락 딱 궁 궁 따구 궁 궁 딱 궁 궁 척 궁 궁 궁 궁 딱 딱 궁 딱 따라락 딱 궁 궁 척 궁 딱 따라락 딱 궁 궁 따라락 딱 궁궁 딱 따라락 딱 궁궁 척궁 딱 따라락 딱 덩덩 따라락 딱 궁궁 따구 궁궁 딱 궁궁 척궁 궁 덩궁 딱 딱 궁궁 딱 따라락 딱 궁궁 척궁 딱 딱딱덩 따라락딱궁궁 따구궁궁 딱궁궁 척궁 딱딱딱궁궁 따라락딱궁궁 딱따라락딱궁궁 척궁 따구궁궁궁궁궁 딱딱궁 딱딱딱궁 딱딱딱덩덩 따라락딱궁궁 따구궁궁 딱궁궁 척궁 따구궁궁궁궁 이렇게 우선 간단한 몇 가지를 배워보셨는데 그거를 꼭 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렇게 녹음 같은 것을 해서 구음을 입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면서 늘 그냥 노는 연부를 한다고 이렇게 따라서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자연스럽게 익어. 익으면 이제 손으로 이제 그것을 옮겨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락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늘려서 다른 가락도 또 해보는 것으로 하겠어요. 이래서 해야지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해야지 허구날 덩궁 따궁 그런 말 하면 그놈만 잘하기도 힘들지만 그놈만 잘하기도 힘들어 힘들지만 허리 철련이고 그놈만 치냐고 그래 어디 가서 북친다고 소리 못해 그렇게 해갖고는 겨우 이 원박이라 그럼 그거 싹 보면 아 딱 기본 원박 12박 배웠구만 그렇게 말해버려 근데 좋게 북방 출입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는 겨우 겉뜨게 북 잡았다고 그냥 원박 어? 기본박 치는구만 잃어버린다니까 그럼 항상 초보를 못 면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음 같은 것을 입에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하면서 늘 연습을 그냥 손으로 안 해도 입으로만 우선 익혀놓으셔요. 입으로만 익혀주면 나중에 손으로 다 돼. 그럼 구음 적으면 안 되나요? 적어도 되지 왜 안 돼야? 그러니까 천천히 불러주시면 다 적어. 그런데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을 알아야 되니까 내 그걸로 녹음해서 들어갖고 그 간격을 외워야지. 이것도 보내주시죠. 예, 간격을 외워야지. 이거 그냥 딱따라닥다 하면 어, 이게 딱따라닥다 궁궁 딱궁 따다구궁 이렇게 외우면 안 되지. 덩 덩 따라닥닥 궁궁 따구궁궁 딱궁 궁 척 궁 따라닥 따라닥닥 덩 덩 따라닥닥 궁궁 딱 따라닥닥 궁 궁 척 궁 따구궁 궁궁 덩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그렇게 이 간격을 안 하면 저기 그냥 통 따고 궁궁 따고 궁 따고 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적어놓고 그러면 안 돼야 박자가 안 나와 안 그래요? 영상 어 그것을 음표로 그려갖고 그놈하고 같이 한번 보러 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박자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 한 배를 익히란 말이야 내가 해준 대로 해갖고 그것을 해야지 그러면 소용없어 따고 궁 따고 궁 아무리 백날하면 뭐 될 것이요 간격이 안 맞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준 그것으로 그렇게 구음을 해란 말이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가 그것을
저기 뭐야 뭐 내가 악보를 못 그려줄까마는 악보로도 그려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악보를 잘 보고 맨날 할 자신 있는감? 그래서 그러지. 이제 가야금을 할 때 악보를 어느 정도 익어서 잘하게 3조 정도 가게 되면 그 악보 보게 될 것이야. 그때는 내가 구음으로 다 그려줄게. 그거 하는 거. 그럼 갑시다.